아, 몇 층이나? 6층. 6층입니다. 계단으로 갈까요? 네. 계단으로 가자. 6층이면 뭐 갈만하지. 허세. 제가 오늘은 필라테스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있으면 운동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계단으로 가볼게요. 뚜루루뚜뚜. 3층. 벌써 절반을 왔잖아? 아 근데 카메라가 너무 흔들릴 것 같다. 죄송해요. 그 생각을 못했네. 화면 엄청 흔들릴 것 같은데. 좀 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볼게요. 흔들림이 없도록. 벌써 이렇게 헉헉댄다고? 5층. 그 30분에 예약했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이거 써야 된대요. 안 검진은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균검사는 언제 했어요? 그게 균검사 끝났어요? 네, 파란색 저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약 처방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해드린다면 자궁 난소 초음파 다 드리는 거랑 네. 그다음에 유리약 플라즈마 치료하고 좋아졌는지 체크해 드리는 거.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초음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45,000원이에요. 그거 예약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바로 아,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한 5명이에요. 아 진짜요? 오늘 할 수 있나요? 네. 예전에 초음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완전 중학생 때 그 생리 안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 꼭 하세요. 아 그래요? 난소하면 6개월만 해도 말기로 가기 때문에 아 진짜요? 1년에 한 번 꼭 하세요. 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경부암도 그렇고 난소암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오늘은 초음파 보고 유리아플라즈마 파봄 약을 5일 드리는데요. 네. 5일 먹고 요거 없어졌는지 체크받으러 오시면 돼요. 아 네. 네. 안 검진은 내년 2월에. 아, 네. 6개월 제공이에요. 네.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뭐 이거 빨간 옷. 빨간색이요? 네. 여기 아. 빨간 옷 보이죠? 네. 뭉쳐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렁이 덩어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생리할 때 잘 떨어져요. 그리고 아. 또 덥고 약간 체질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장에도 용종이 잘 생겨요. 나중에 아. 대장 내시경하면 나이 들어서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남보다 좀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용종은 찔끔찔끔 피가 비치다가 생리하거나 네. 생리하고 나서 피가 찔끔찔끔 길게 나오거나 생리 때가 아닌데 배란기에 피가 비치게 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아. 생리 기간이 번번이 열흘을 넘기면 우리가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요. 아.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 내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찔끔찔끔 나온 거 합쳐서 일주일 안에 생리가 끝나면 네. 놔둬도 되고요. 용종은 있다고 해서 수술하지 않고 이런 출혈 증상을 반복해서 심하게 일으키면 조직 검사를 해요. 가끔 용종이 아니고 내막 암인 경우가 있어서 드물죠. 그래서 용종 보였다는 거, 양쪽 난소는 깨끗하세요. 근데 용종은 질 초음파로 봐야 보여요. 애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꼭 질 초음파 보시고요. 이거는 그냥 냅두면 놔두면 생리할 때 떨어져 나와요. 아 이거 그냥 또 덮고 아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임신 이제 안 할 때 아기 네. 다 낳고 그럴 때는 미레나라는 피임 루프를 껴놓으면 안 돋아요. 아 근데 지금은 뭐 깰 필요 없지. 아, 임신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 그래도 검사하기 너무 잘했죠. 아니, 검사 안 했으면 뭐로 살았을 텐데.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속상하면서 다행이네요. 역시 건강검진 하길 잘했어. 아, 제가 그때 건강검진 한 날에 대장내시경을 해갖고서, 대장내시경을 하면은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못했거든요. 할 때 당시도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했는데, 오, 안에 용종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난소를 깨끗하대요. 다행이네. 아, 저는 항상 그 생리 끝나면 그 항상 그 뒤끝이 되게 길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생리하는 그 스타일이라 그랬나? 그 다르니까 그냥, 아, 나의 생리 스타일은 뒤끝이 좀 있구나, 뒤끝이 좀 긴 스타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용종 때문인 줄은 몰랐네. 아, 처음에 혹이 있네요 라고 하셔서 너무 무섭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딱 호수를 집에 나오시자마자 어머 라고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그 화면으로 같이 봤단 말이에요, 제 아내 모습을. 근데 내가 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까맣게. 그러더니 선생님이 이거 저장 캡처 하시면서 혹이 있네요 이러셔가지고 너무 놀랬잖아. 너무 놀랬네. 안녕하세요. 약 타서 이제 내과를 가야 해요. 물이랑만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아, 이거. 이제 진료도 다 받았고요. 치료 약도 탔고 이제 내 병명도 알았고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내과 B형 간염 주사를 맞으러 갑시다. 자, 이번엔 엘리베이터 타겠습니다. 남편 의자니까. 여기 내과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내과 갈 일 있으면 항상 가는 내과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잘 봐주세요. 처음 위 내시경도 여기서 했어요. 여기는 근데 그냥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컨디션 좋은 날 오라고 했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좋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저 종합검진 받았거든요, 저번 달에. 근데 항체가 없다고 맞아야 된다고 그러셔서. 귀에 11번 맞을게요. 오늘 처음 맞으시는 거예요? 네. 그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하실 때마다 비용은 3만원씩이고요. 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에요. 자궁경도 한 번 세 번이었는데 B형 간염도 세 번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지금 저쪽에 할아버지께서 그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나 봐요, 조만간. 그래서 그 약을 받으셨고 그 설명을 듣고 계시거든요. 아, 저 진짜 힘드실 텐데. 아, 저 약을 다 안 먹어서 대장을 깨끗하게 비우고지 않으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된대요. 저는 깨끗이 비우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화이팅. 어, 저 주사 맞고 나왔습니다. 주사 맞았는데 간호사분께서 이거 B형 간염 주사는 좀 많이 아파요 이러셔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떨었는데 다행히 진짜 안 아팠어요. 오히려 피 뽑는 게 더 아팠지 이 감염 주사는 별로 안 아팠어요. 앞으로 두 번 더 잘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산부인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왔네요. 그래도 건강검진 안 했으면 다 몰랐을 텐데 나중에 병 키우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제 나이가 26살인데 올해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을 생각입니다. 오늘 진짜 놀랐던 거는 난소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엄마는 알란가 모르겠네. 아, 왜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보건 시간에 이런 정보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초음파 받은 게 언젠지. 아, 건강검진 꼭 하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